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플레이 해볼 게임은요, 베어너클입니다. 베어너클의 게임 음악은 게임의 분위기를 정말 잘 표현한 멋진 음악입니다. 지금 들어도 굉장히 세련됐죠. 차가운 도시에 뒷골목이 생각이 나는 그런 음악입니다. 그럼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을 살펴보면은 난이도 설정하고 버튼 설정이 있습니다. 그냥 노멀로 플레이를 진행하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는 모두 3명입니다. 파워형 아담, 노멀형 엑셀, 스피드형 블레이즈. 저는 스피드형을 좋아하기 때문에 블레이즈로 갑니다. 이 게임은 1991년 8월 2일 세가의 메가드라이브로 발매가 됐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게임을 보면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게임, 파이널 파이트. 네, 이 게임도 파이널 파이트의 느낌이 나는 그런 게임입니다. 버튼은 모두 3개를 이용합니다. 공격 버튼, 점프 버튼, 그리고 스페셜 어택 버튼이 있습니다. 파이널 파이트라면은 점프랑 공격 버튼 2개를 누르면은 오! 하면서 필살기를 사용을 하는데, 이 게임은 필살기가 없는 대신에 스페셜 어택 버튼, 위험한 상황에 누르면은 뒤에서 경찰차가 나와서 폭격을 해줍니다. 그 폭격을 하는 순간은 시간이 멈춰있죠. 만약에 적이 우리를 잡아서 던졌다, 그렇지만 떨어지기 전에 스페셜 버튼을 누르면은 떨어지는 데미지에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2편부터는 폭격 지원이 없어지고, 파이널 파이트처럼 버튼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필살기로 위기 탈출을 하는데요. 저는 1편, 지금 이 게임에서 후방 지원해주는 그 폭격 지원도 마음에 들었거든요. 슈팅 게임에서도 자기만 사는 그런 폭탄보다 화면 전체를 뒤덮는, 우리 편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폭탄을 저는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이 게임 2편에서는 파이널 파이트처럼 필살기로 위기 탈출을 하는데 후방 지원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더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모드를 하나 넣어서 스페셜 어택을 사용을 하던가 후방 지원을 사용하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도 괜찮았을 것 같고요. 야구방망이 휘두르는 이 모션도 참 시원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 게임에서 무기를 들면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파이널 파이트는 와리가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 게임은 와리가리가 너무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적들이 한 방 맞으면은 경직 시간이 좀 긴 편이에요. 그러니까 타이밍 맞춰서 주먹 버튼, 그러니까 공격 버튼만 연속으로 눌러주면은 적들이 맞고 맞고 그냥 계속 맞습니다. 이 게임의 와리가리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너무 쉬워서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이 게임 잘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 많이 사용하셨죠. 첫판 보스 등장을 했습니다. 부메랑을 무기로 사용하는 보스입니다. 이름은 안토니오. 부메랑을 던져서 공격을 하는데 돌아올 때 뿅 이렇게 쳐서 튕겨낼 수 있습니다. 후방 지원 한번 보여드려야죠. 첫판 보스야 너무 간단하죠. 스테이지 클리어 후 나오는 이 음악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도시의 번화가, 앞골목? 그렇게 말해도 되나요? 앞골목. 그럼 여기는 뒷골목이 되겠습니다. 드럼통을 쳐내니까 바닥에 무슨 열쇠고리 같은 게 나왔죠. 적들을 향해 던지면은 적
척들이 콜록콜록거립니다. 체류가스인가 본데 저는 그 어떤 무기보다 저 체류가스를 던져서 적들이 콜록거리는 걸 보는 게 이 게임에서 제일 재밌어요. 후추통은 아니겠죠? 저 모양이 어디서 저렇게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야구방망이나 칼 휘두르는 거, 그리고 쇠파이프 휘두르는 거는 어느 게임을 봐도 다 뻔하잖아요. 적들을 때리고 맞추는 게. 그런데 맥주병 있잖아요. 이 게임에서 맥주병이 처음에는 멀쩡하다가 집어서 상대편 턱대기에 탁 때리고 나면은 깨집니다. 그리고 나선 찌르는 무기로 바뀌거든요. 와, 저는 그것도 참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게임 용량이 4메가 비트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나온 메가드라이브 게임팩 용량이 이 정도였어요. 보통 게임들이 다 이랬으니까 작다고 할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작아요. 작으니까 캐릭터도 파이널 파이트처럼 큼지막하게 표현을 못했고요. 그리고 용량이 부족하니까 아마 스페셜 어택도 빼고 후방 지원으로 넣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무슨 단점을 얘기하려고 해도 저는 그 당시에 이 게임 굉장히 즐겁게 즐겼습니다. 그 당시 오락실 다니셨던 분들이라면은 시간제 게임으로도 이 게임 많이 즐기셨을 거예요. 시간제 게임 보통 10분 아니면 15분 정도 안에서 다 끝나는데 제가 다녔던 오락실은 15분 정도 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10분은 무조건 넘었어요. 이 게임은 시간제 게임이니까 시간이 되면은 삐삐 기계가 울리잖아요. 그때 많은 고민을 하죠. 더 이어서 하느냐, 여기서 끝내느냐. 보통 게임을 잘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풀어나갈까 그거를 고민을 해야지 되는데 이런 시간제 게임은 게임의 난이도는 뒷전입니다. 더 하느냐 마느냐 그게 고민이죠. 거기다 이 게임은 시간제 게임인데도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동전을 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시간제 게임의 룰, 그 당시 오락실 룰이 하던 사람이 시간이 삐삐 울릴 때 이어서 하면은 그냥 이어서 하게 놔둬야지 된다는 겁니다. 너 시간 다 됐으니까 나와, 그렇게 말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게임이 동전을 놓고 기다리는데 하던 사람이 이어서 게임을 계속하면은 그것만큼 불편한 상황이 없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우리가 동전을 놓고 게임을 한다고 해도 아, 이 게임 끝난 다음에 저 게임 해야지 하면서 나름 머릿속으로 게임 순서를 정하고 오락실 가잖아요. 그리고 플레이하면서 동전 올려놓은 거 기다리면서 다른 게임 또 하고요. 이 게임은 시간제 게임이다 보니까 이어 하면은 무조건 10분 이상 기다려야지 됩니다. 그게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내 게임 루틴이 흐트러지는 거니까. 자, 두 번째 보스 등장을 했습니다. 이름은 사우더. 공격하는 무기는 보이죠? 양손에 갈퀴를 달고 있어가지고 우리 뒤를 주로 노리면서 공격을 하는 약간 좀 비겁한 느낌의 보스입니다. 우리 뒤를 보면은 굉장히 순간적으로 빨라져요. 뒤를 노리는 비열한 녀석. 스페셜 어택이 없는 대신에 후방 지원이 있어서 이 게임만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적을 잡아서 던지는 게 아니라 적을 잡은 다음에 점프 버튼을 누르면 적의 반대 방향으로 건너가서 허리 꺾기를 하잖아요. 그 손맛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베어너클의 게임 속 도시는 해안가 도시인가 봅니다. 설마 강변은 아니겠죠? 해안가 세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작은 용량으로 비 오는 효과까지 넣어주고요. 이 게임이 92년도에 세가 메가 CD 버전으로 다시 나온 적이 있거든요. 물론 아시아 쪽은 아니고 유럽에만 한정돼서 발매가 됐습니다. 그 버전에서는 게임의 사운드는 똑같은데
캐릭터들의 목소리들만 바꿔서 다시 만들어졌거든요. 목소리가 이상합니다. 저는 좀 이상하거든요. 이번 스테이지는 제가 메가CD 버전으로 이번 보스까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메가CD 버전입니다. 우리 주인공의 기합 소리하고 적들이 죽을 때 내는 소리가 다르죠. 캐릭터들 목소리에 버터를 발라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게임은 에너지 채워 주는 음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과하고 지금 보이는 고기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사과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접시에 담겨져서 나옵니다. 땅바닥에 그냥 굴러다니는 음식이 아니에요. 캐릭터들의 먹거리 위생 상태를 굉장히 신경을 써준 제작사입니다. 아, 에너지 못 먹었어요. 괜히 기술 쓰다가 화면이 밀려버렸습니다. 뭐 괜찮아요.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던 거니까. 세 번째 스테이지의 보스 등장입니다. 이 보스는 이렇게 뒷발차기만 잘해주면은 쉽게 킬리어가 됩니다. 폭탄 한 방 써주고요. 왜 폭탄을 사용했냐면은 파마리 일부러 죽을 겁니다. 우리 주인공 죽을 때 나오는 비명소리 한번 들어봐야죠. 폭탄 남겨놓고 죽으면 아깝잖아요. 사용하고 비명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어깨빵 생각했는데 집어서 던질 줄이야. 자, 비명소리가 어떤가요? 귀에 익은 비명소리인가요? 해안가라서 모래사장인데 경찰차는 달려옵니다. 바퀴가 모래에 빠지지 않나봐요. 보스의 비명소리도 다릅니다. 그런데 비교를 안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원래의 보스 비명소리 이겁니다. 이 게임은 총 8개의 스테이지로 되어 있고요. 지금 네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해변가를 지나서 지금은 적 기지로 가는 다리 위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확실히 메가CD 버전 그 어색한 버터 느낌의 비명소리보다 이게 더 낫죠. 귀에도 익숙하고요. 제가 시간제 게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게임도 동전 넣고 기다리면서 했던 시간제 게임이었고요. 그리고 드래곤볼 1편 초무투전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두의권도 시간제 게임으로 인기 좋았는데 피구왕통키 그 게임도 시간제 게임으로 오락실에서 인기 좋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다 메가드라이브용 시간제 게임이고요. 조금 인기가 덜했지만 그런대로 매니아가 있었던 거 개인그라운드라는 게임도 시간제로 인기가 괜찮았습니다. 이 게임이 시간제 게임으로 오락실에 등장하기 전에 팩 교환하는 곳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팩 교환하는 곳이 동네마다 한두 군데는 있었는데 버스 기다리는 곳에 팩 교환하는 가게가 있었거든요. 그런 가게들 보면은 창 밖에서 TV 화면을 볼 수 있게 쇼윈도우에 TV를 놨습니다. 그러면 게임 데모 화면을 계속 돌리는 곳도 있고 동네 꼬마들이 팩 교환하러 왔을 때 게임 플레이하는 거를 창 밖에서 볼 수 있게 해놓은 곳도 있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버스 기다리면서 이 게임을 계속 돌아가는 데모 화면을 봤습니다. 창밖에서 버스 기다리면서 그 게임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마음에 그 게임이 얼마나 하고 싶어요. 나중에 오락실에서 시간제로 이 게임을 봤을 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이 게임은 워낙에 많은 분들이 즐겼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게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고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널 파이트도 고수 굉장히 많잖아요. 다만 원코인으로 엔딩 보느냐 못 보느냐 뭐 그 정도 차이지 게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플레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이 게임도 게임이 어렵다고 느끼기 전에 오락실에서 시간제로 즐긴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엔딩을 엔딩까지 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맨날 하던 그 앞에 부분만 반복적으로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게임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렇게 많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중후반쯤 가면은 게임이 노멀만 돼도 이 게임 어려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몇 대 안 맞았는데도 에너지가 쭉쭉 빠지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이 게임이 시간제이다 보니까 다른 게임들처럼 천천히 진행을 못해요. 일단 앞으로 무작정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많은 적들을 불러내면서 이 게임을 친구랑 2인용을 같이 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걸 느끼기 전에 내가 앞으로 무작정 직진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게 보이는 거지 게임은 어렵지 않아 뭐 그런 착시 현상도 있는 거고요. 이 게임은 컨티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는 게 두려운 게임이었으니까요. 이 게임이 91년도에 나오고 2년 있다가 93년도에 2편이 나왔잖아요. 와, 이 게임 1편은 참을 수 있었어도 2편은 게임기와 팩을 정말 안 사고는 못 베길 정도로 힘들 정도로 잘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메가드라이브가 없었는데 1편은 오락실에서 시간제로 그런대로 즐겼거든요. 와, 2편은 시간제로 오락실에서 즐긴다기보다 집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다행히 친구가 게임기랑 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일주일 빌려가지고 집에서 배워놓을 2편을 원없이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벌써 보스의 등장입니다. 이번 스테이지 보스의 이름은 봉고입니다. 네, 우리가 아는 그 자동차 이름 봉고. 아이고, 역시 봉고는 무겁죠. 우리가 매치기를 못합니다. 집어서 던질 수가 없어요. 무겁다고 그런가 봅니다. 입에서 불을 뿜으면서 우리에게 달려오는데 불 뿜고 지나갈 때 뒤에서 덮쳐도 되고요. 그게 어려우면은 이렇게 날라차기를 한 다음에 앞에서 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려운 보스 아니에요. 아야! 자, 죽을 순 없죠. 여기서 죽을 순 없습니다. 아! 아니, 그게 뒤에서 때리려고 했는데 왜 잡니? 보스를 잡아서 넘기려고 하면은 깔립니다. 깔리고 나면은 에너지가 빠져요. 압사당해서 죽었습니다. 다리를 건너갔는데 이번엔 배 타고 가네요. 화면이 흔들흔들 하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저는 이런 표현 좋습니다. 베어너클이 메가드라이브 버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겜보이용으로도 출시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겜보이용, 그러니까 세가 마스터 시스템 그 버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같은 세가에서 만들어졌고요. 게임성 할만합니다. 음악도 그럭저럭 들어줄만 하고요. 메가드라이브 버전이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작은 화면으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겜보이는 아담으로 플레이했고요. 파워형 캐릭터. 그리고 아까 제가 와리가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겜보이도 됩니다. 적들을 걸리기가 돼요.
이번 스테이지의 보스 야사와 오니힘의 자매입니다. 우리 캐릭터랑 외모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1편에서는 용량의 압박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나 본데요. 2편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보스도 세 번째 판 보스처럼 뒷발차기, 우리가 등만 보여줬을 때 방심하고 공격하러 오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공격을 뒷발차기 공격을 해주면 됩니다. 이 보스는 우리가 집어서 던지면 낙법을 합니다. 던지는 공격은 안 해야죠. 우리가 플레이하는 캐릭터 블레이즈는 이 게임 91년도 이때 당시는 21살의 설정으로 되어 있고요. 키는 167, 직업은 경찰, 그리고 유도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취미가 특이해요. 취미는 람바다. 이 게임 나왔을 때 당시 람바다가 굉장히 유행이었나 봅니다. 이제는 람바다라는 것도 기억에 저편에 있는데 그래도 음악은 잊어먹지 않네요.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갑니다. 6번째 스테이지. 여기는 적들의 군수공장 뭐 그런 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대부분의 적들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줘야지 됩니다. 우리가 플레이하는 블레이즈라는 캐릭터는 4편까지 개근한 캐릭터죠. 특이하게 시리즈마다 직업이 달라집니다. 지금 1편은 경찰, 2편은 댄스 강사, 람바다를 워낙에 좋아해서 직업으로 바꿨나봐요. 3편에서는 사리탐정, 4편에서는 다시 댄스 강사. 지금이야 21살이고 2편에서도 22살인데 4편에서는 39살이 됩니다. 중년의 여인의 댄스 강사라니. 저는 몸치라서 춤을 전혀 못 추거든요.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블레이즈한테. 1편의 주인공 3명 중에 제일 스피드가 빠르고요. 점프도 제일 높이 뛰고, 특히 뒷발차기, 뒤에 있는 적을 뒷발차기로 찰 때 공격도 빨리 하고 리치도 길고 판정도 우수합니다. 3명 중에 뒤돌아차기, 후방 공격이 제일 강력해요. 장난감 경찰차를 먹으면은 스페셜 공격이 한 번 더 추가가 되고요. 보너스도 먹었습니다. 용량의 한계 때문인지 공장에서 등장하는 보스가 우려먹기죠. 두 번째 스테이지 보스의 재등장입니다. 한 마리 상대하는 건 그럭저럭 할만한데 두 마리는 좀 벅차죠. 그렇지만 우리에겐 스페셜 공격이 두 번 있습니다. 공장 안에서 호출을 해도 이렇게 후방 지원을 해주는 든든한 동료예요. 겜보이용 보스는 좀 다릅니다. 한 마리만 등장하고 등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합니다. 한 마리만 남았을 때야 뭐 보스 쉽죠. 군수공장? 아니면 그냥 공장? 암튼 공장을 지나서 이제 보스가 있는 건물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걸 엘리베이터라고 해도 될까요? 이번 스테이지는 적들을 이렇게 엘리베이터 밖으로 집어던지는 이 재미가 있죠. 아이고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떨어졌네요. 괜히 잘못하다가는 우리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우리 캐릭터들 적들한테 집어던져질 때 지금 앞에 있는 이런 적들이 우리를 집어던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낙법이 가능합니다.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방향키를 위로 하고 점프 버튼을 누르면은 우리도 착지를 합니다. 그럼 던져지는 데미지가 안 들어오죠. 꽤 유용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던져졌을 땐 무조건 방향키 위로 하고 점프 버튼 연타를 하면은 대부분 착지를 잘 하더라고요. 에너지가 별로 없으니까 죽기 전에 후방 기원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따라서 지금은 몇 층 안 올라갔으니까 금방 떨어지는데 거의 최상층에 올라왔을 때는 밑에서부터 쭉 올라와주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아이고 역시 한 마리 죽었네요. 파이널 파이트가 굉장히 빅히트를 친 다음에 슈퍼 패미콤으로 이식이 됐는데 2인용 동시 플레이가 안되고 가인은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게임은 캐릭터 크기만 좀 작을 뿐이지 2인 동시 플레이가 되잖아요. 야, 그거 하나만으로도 파이널 파이트보다 이 게임이 더 좋죠. 그리고 게임도 재밌어요. 도시 배경에 캐릭터 디자인도 좋고 그래픽도 게임이랑 어울리면서 2인 동시 플레이, 거기에 사운드는 정말 최고죠. 그리고 2년 뒤에 나온 베어너클 2편, 이 게임보다 훨씬 더 재밌습니다. 3편도 재미있긴 한데 그래픽이 저는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4편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보통 그렇게 다시 나온 게임들은 실망감을 많이 줬는데 베어너클 4편은 정말 잘 만들어져서 나왔죠. 더블 드래곤 그런 시리즈처럼 나올 때마다 실망감을 줄까봐 팬으로서 많이 불안불안했는데 베어너클은 5편도 기대가 됩니다. 이번 엘리베이터 스테이지는 보스가 등장을 안 합니다. 이렇게 최상단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탔고요. 이제 마지막 보스를 만나러 갑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마지막 보스보다 중간중간에 우리가 상대했던 보스들이 등장을 계속 하거든요. 그 중간 보스들을 상대를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 게임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할 때는 여기까지 와도 보스 만나기 전에 컨티뉴가 다 끝나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도 많이 겪었죠. 물론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이 게임이 워낙에 재밌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도 그렇게 불만이 생기진 않더라고요. 물론 처음 엔딩 볼 때는 노멀 난이도가 아닌 이지 난이도로 엔딩 봤고요. 그 다음에 노멀 하드 난이도로는 엔딩 뭐 못 볼 건 아니지만 저는 게임은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요. 엔딩이 혹시나 달랐다면은 도전을 했을 겁니다. 아니면 히든 캐릭터라도 하나 생기면 하드 엔딩 보려고 했겠죠. 제가 가정용 게임기에서 이렇게 명품 벨트 스크롤 게임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수완기하고 골든엑스에서 노하우가 쌓였답니다. 그런데 그 두 게임은 무기를 집어서 적한테 사용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게임은 무기를 집을 때 무적이 아닙니다. 적을 때리다가 무기가 내 앞에 있으면은 무기를 그냥 집어버려요. 집은 다음에 적을 때리려고 하니까 그때 무적이라도 졌으면은 우리가 맞는 일이 없는데 무기 집다가 많이 맞아요. 그리고 내가 무기를 들고 있는데 다른 무기 위에 서 있을 때 땅에 떨어진 무기를 집습니다. 거기서 적을 공격하려고 하면은
땅에 떨어진 무기랑 손에 든 무기랑 계속 교체를 하죠. 그렇게 서너 번 하면은 무기 하나가 반짝반짝거리면서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적한테 맞고, 물론 2편에서는 그런 게 없어졌는데 1편에서는 오게 튀었죠. 첫 판 보스 나오고 지금 두 번째 판 보스 나오고, 아우 이 두 번째 판 보스 굉장히 자주 만납니다. 이번 복도에서는 후방 지원이 안 됩니다. 실내라고 후방 지원을 못 부른다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공장에서도 부르는데 아 여기 복도라고 못 부르는 게 좀 아쉽습니다. 아 그리고 후방 지원을 부르면은 경찰차를 타고 나타나잖아요. 그 경찰차가 세가의 다른 게임 이스와트 미래 경찰이라고도 불렀죠. 그 경찰차랑 같은 걸까? 혹시 연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찾아보니까 아무런 연관은 없답니다. 그래도 같은 회사 게임이니까 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번엔 세 번째 스테이지 보스 만났죠. 이 세 번째 스테이지 보스는 뒷발차기만 해주면 됩니다. 네 번째 스테이지 보스는 저는 지금 봐도 눈이 하나인 것 같아요. 외눈박이. 그런데 눈 두 개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눈 두 개는 있는데 그 당시엔 눈이 하나인 줄 알고 와 정말 무서운 보스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최종 보스가 있는 문 앞까지 왔습니다. 그 전에 블레이즈랑 닮은 클론 아닌 클론이랑 싸우죠. 클론 아닙니다. 용량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클론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싸웠던 보스랑 또 싸우는 거 상당히 지겹죠. 보는 것도 지겹습니다. 빨리빨리 넘기는 거 괜찮죠? 드디어 이 게임의 최종 보스 미스터 X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예스를 선택을 하면은 6판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물론 저도 다시 시작한 적이 있고요. 노를 선택하면 보스전을 시작을 합니다. 2인용으로 여기로 왔을 때 둘 다 예스를 선택하면 다시 6층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한 명은 예스, 한 명은 노를 선택을 하면은 둘이 싸웁니다. 거기서 이긴 사람이 끝판왕이랑 싸워서 이긴 후에 배드엔딩이 나오는데 어둠의 제왕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배드엔딩이라고 하는데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영화 신세계처럼 그런 엔딩이면은 네,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물론 악당 짓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있으면은 좋은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봉사단체 같은 걸로도 변할 수 있죠. 총을 막 갈기는데 총 맞아도 아프고요. 저렇게 개머리판에 맞아도 아픕니다. 3대 맞아야지 죽지만 잡졸들이랑 싸우면서 보스를 상대하니까 잡졸한테 한 대 살짝 맞고 보스한테 두 방 맞으면 바로 한 마리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방만 맞아도 죽는다는 생각으로 싸워야지 되고, 그래도 이제 컨티뉴도 있고요. 마릴수도 여유가 있으니까 어지간하면 얘기하는 중에 보스를 처리했습니다. 이제 엔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보스의 이름은 미스터 X입니다. 본명 같아요. 가명이 아니고.
타이틀 사운드부터 엔딩 사운드까지 정말 게임 음악 마음에 듭니다. 잘 만들었어요. 오늘 엔딩 음악은 이 게임 음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감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감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르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